안녕하세요, 상은무입니다. 제가 오늘은 돼지 등뼈를 좀 사왔는데요. 돼지 등뼈를 삶는 거를 설명해 드리려고요. 삶아서 나오는 과정까지만 해드리고요. 제가 이 돼지 등뼈를 활용해서 하는 요리가 한 대까지가 돼요. 제가 지금 핏물을 조금 뺀 상태고요. 지금 한 2시간 정도 담가서 뺐는데 보통은 한 4-5시간 이상은 담가놔야 됩니다. 이 과정이 또 시간이 없으시면 한번 끓여서 물을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제 돼지 등뼈를 제가 2시간을 지금 핏물을 뺐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번 헹궈서 물을 끓여서 이제 이걸 끓여서 핏물을 마저 빼내려고요.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안 그러면 4-5시간 담가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찬물에서부터 서서히 넣어서 끓이시면 돼요. 어차피 핏물은 서서히 끓이면 더 잘 빠져나오거든요. 끓으면 뚜껑 덮고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더 끓이고 물을 버리고 씻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물이 끓자마자 바로 이렇게 버리면 핏물 그렇게 쉽게 안 빠지거든요. 좀 한 5분 이상 끓여야지 핏물이 좀 잘 빠집니다. 자, 뚜껑을 덮고요. 이제 삶아보겠습니다. 물이 아직 끓지도 않는데도 핏물이 막 많이 우러나죠. 찬물에서부터 서서히 끓이시면 핏물 빨리 우러납니다. 그리고 오시자마자 씻어가지고 바로 이런 식으로 핏물 빼시면요. 오랜 시간 동안 핏물 빼지 않아도 잘 빠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끓어서 5분이면 이제 씻어서 하면 됩니다. 사오시면 바로 물에 담그는 과정 안 하셔도 되고요. 바로 씻어서 이런 식으로 찬물에서부터 불을 켜서 서서히 끓이시면 핏물이 잘 우러납니다. 끓은 지 한 5분 지났거든요. 불 끄고 물에다가 씻겠습니다. 잔뜩을 물을 붓고요. 버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쓸게요. 뜨거운 거는 이렇게 요리 장갑 같은 거 하나 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이거를 깨끗하게 한번 씻어가지고요. 자, 이제 물을 다시 받아가지고요. 이 고기를 넣고 이제 물을 넉넉하게 받아요. 위에까지. 자, 된장을 한 숟가락 넣어주시고요. 안 숟가락 더 넣을게요. 된장 한 숟가락 반 넣고요. 생강을 작은 거 한쪽, 작은 것도 한쪽, 두쪽 넣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식육점에서 올리브 잎 같은 거, 이런 거 서비스로 잘 주시죠. 자, 이런 거 얻어오시면은 자, 두 장 넣겠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음식을 할 거잖아요. 너무 오래 끓이면 뼈가 완전히 다 떨어지고 살도 다 떨어지니까 안 되고요. 좀 형태가 살아있게 하려면은 40분에서 1시간 안에 다 끓여야 됩니다. 늦어도 1시간 안에 불 꺼야 돼요. 더 끓이면 완전 분해됩니다. 자, 국물이 조금 많이 졸였죠. 이제 저는 45분 딱 끓였고요. 그리고 거의 중불 이상 조금 센 불에서 끓이다시피 했습니다. 빨리 익히려고 했고요. 지금은 저는 이대로 불을 끄고 국물 속에 담가서 식히겠습니다. 45분 끓였기 때문에 국물 속에서 마저 식혀도 되거든요. 만약에 1시간 끓였다면 바로 건져내겠습니다. 근데 45분이기 때문에 안 건져내도 되고요. 불 꺼놓고 식을 때까지 놔두겠습니다. 이제 돼지 등뼈가 다 식었거든요. 이제 미지근하게 식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는 감자탕도 해먹고요. 여러 가지 많이 해먹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처음에는 제가 삶는 것만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편에 감자탕 해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다음에 제가 계속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이 삶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할 거거든요. 그래 보시면은 어느 정도로 삶아야 되냐면 이 정도로 또 끊어질 만큼만 여기에서 이제 다시 감자탕 양념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가열을 하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더 가열하기 때문에 고기 너무 푹 익히면 안 되고요. 이렇게 차고기가 뜯었을 때 이렇게 조금 뜯길 정도로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삶는 거는 끝났습니다. 돼지 등뼈를요 이렇게 이제 다 삶았는데 저는 요거를 45분 삶고요 조금 중불에서 삶았습니다. 45분 중불 이상에서 삶아야 되거든요. 너무 약하게 삶은 것보다는 45분 삶고요 그리고는 불을 끄고 그대로 식혔습니다. 식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익어가거든요. 너무 끓이면 이게 뼈가 막 부서지니까 자 45분 끓고 나서 45분이에요. 이렇게 다음에 이 사고기가 이제 조금씩 떨어져요. 이렇게 그냥은 안 떨어지고 땡기면 떨어지는 정도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응용해서 맛있는 음식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물론 요거 다음 편에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감자탕입니다. 애기들은 또 이거 그냥 이대로 뜯어가 먹이면 돼요. 여기다 소금 타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등뼈 삶는 법 다 됐습니다. 이거 그냥 지금 드시라고 담아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응용편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상의무였습니다.